근데 저번보다 짐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하네요. 에이스는 짐이 점점 늘어나요. 네. 배고프다, 리은이. 아. 리은. 아. 얘들아, 빨리 와서 맘만 먹자. 그렇게 해봐, 어지럽잖아. 빨리. 밥 먹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잘한다. 아우, 잘 먹네. 아니, 저렇게 잘 먹었었는데, 왜. 왜 갑자기 뱉어? 아니야. 아기가 이게 칭얼거릴 때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잠투정인지 밥투정인지 다른 게 불편한 건지. 아유, 이제 현실 육아를 보여주는구나. 애 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드리프 나가자. 아유, 리은아. 주세요. 너 울어가지고 목 쉰 것 봐라, 리은아. 오늘 한 시간 울었잖아, 그치? 응. 대답은 또 잘해. 먹을까? 응, 먹자, 오빠. 배고프다. 일로 와. 육아 후에 항상 치맥이야. 왜 다은 씨가 왜 납기 씨 눈치를 보지? 아. 오늘도 리은이 유독 많이 울었잖아. 아. 오빠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정신적으로 하나도 안 힘들어. 집안에서 우는 건데 뭐 어때? 아, 그리고 나는 요새 엄청 잘 먹네. 잘 먹어. 별로 신경 안 써, 남기 씨는. 그치? 나도 힘든데. 오빠는 오죽할까. 근데 육아도 안 해본 사람이고. 갑자기. 아, 이게 맞는 건가, 막. 아까 지금 씻기면서 막. 요즘 더 울긴 하는데. 근데 지금 뭐 일주일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눈이 6개월 됐잖아. 6개월 돼가잖아. 리은이 우는 거 내가 6개월째 보는 거야. 예상 못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좀 막상 당해보니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괜히 내가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겠지만 중간중간 오빠 그 눈빛 막 이런 거 막 손을 몸이 힘드니까. 근데 아까 그 중간중간 지친 눈빛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럴 수는 있지. 다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기 씨 너무 멋있다. 아니, 니은이랑 맥사랑 같이 다 나갔다 왔을 때 반겨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아빠. 예전에 맥스만 반겨주다가 이제 리은이도 반겨주고. 얼마 예뻐? 진짜?
애를 키우기로 한 이상 뭐 어떻게 안 할 수 없는 거야. 난 아까 침대에서도 사실 내 귀, 내 귀에다 대고 오는데도 괜찮았어. 진짜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괜찮았어. 근데 나는 진짜로 느끼는 게 다은이가 되게 뭐 주변 눈치인지 내 눈치인지 모르겠는데 리은이 울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표정이 지금 계속 내가 눈치 준 적은 없지. 오빠가 없죠? 눈치를 안 주지. 어, 나, 그러니까 내가 그 일부러 눈치 주는 눈빛은 아니야. 오빠가 눈치를 준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눈치를 보는 거야. 오빠가 눈치 전혀 안 줘. 응. 오해하지 마. 오빠 지칠까 봐. 아니 근데 괜히 나 지칠까 봐 걱정하면 그게 뭐야? 나 걱정이 안 돼. 나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도대체? 아니 나 때문에 너 스트레스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아니, 걱정이 돼. 오빠가 그러니까 걱정, 걱정 그러니까 그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길 거 아니야? 안기 씨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다정한 말투를 싹 빼고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뭔가 나를 나 눈치 보느라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 좀 남기 씨 지금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 너도 일단 아빠 아빠 응 아빠 여깄어 와 와 아빠 아 아이고 미치겠네. 아빠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아 이게 어렵다. 그 남기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아빠가 됐고 왜 너 나를 걱정하냐. 그게 오히려 남기 씨 입장에서는 다은 씨도 걱정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난 이미 들어와 있다. 다은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리은이와 함께 살겠다고 마음을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은 씨 못지않게 리은이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은 씨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혜인이 잘 자요. 혜인이 빠빠해. 빠빠. 빠빠. 아이고 아까 하던 얘기부터 하자. 아까 하던 얘기 뭐지? 그냥 뭐 아까 우리 다 마무리했나? 이게 마무리 됐나요? 마무리 안 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눈치 보자. 왜 눈치를 봐? 그러니까 아니. 남의 눈치를 보는 거는 우리 나도 당연히 보니까 같이 눈치 볼 수 있지. 근데 다은이가 내 눈치 보면 어떡해? 다은이 입장에서 약간 내가 화났다고 느끼는 건가? 오빠는 오죽할까? 그래 내가 힘드니까 약간 역지사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직 뭐 결혼식은 안 했지만 뭐 유희도 나한테 아빠라고 하고 나도 내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잖아.
아빠가 힘들면 어떡하냐? 진짜야. 도망치고 싶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땐 진짜 리은이가 정서적으로 막 좀 애긴데도 좀 안정적이지 못했었거든. 이 새로운 한 명이 된 다음에 더 이렇게 어쨌든 더 밝아지고 했다니까. 나 사실 좀 궁금한 게 그냥 리은이가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이 2022년 지금 뭐야 리은이가 이거를 알고 있을까?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 리은이 입장에서는. 그 사실 원래 연주께서 말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리은이도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나를 이제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고 또 뭐 이혼 이런 개념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갑자기 아빠가 새로운 아빠가 나타났다는 거가 좀 그게. 자기 힘든 것보다는 리은이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걸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 맞아. 그 남기 씨가 데려다주고 그날은 리은이가 하루 종일 표정이 밝고 그렇게 내가 잘 놀 수가 없다고 얘기를 아빠의 존재를 생각하는 건가?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은 그렇게 아이가 컸으면 좋겠어. 제일 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 나는 이제 과거보다는 앞으로 물어볼 거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내가 잘할게. 귀여워. 잘 보듬 보면서 지내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아, 진짜 이상적이다. 너무 부럽다. 무슨 저런 사람이다. 나도 남기 씨 만나고 싶다.